기아 타이거즈가 3연승을 질주하며 5위 경쟁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 경우의 수를 이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8회 말 동점 상황. 기아 버나디나가 역전 결승타를 때려냅니다. 윙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자 홈으로 김성빈 마저 홈으로 들어옵니다. Well, yeah, I get on base. I try to do whatever I can to help the team, but whatever I can, and right now that's turning to get on base and get some hits. Do that work. 이틀 연속 한화에 승리한 기아는 지난달 23경기에서 15승 8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66승 67패로 5위를 수성하고 있는 기아는 남은 11경기에서 5승 이상만 거두면 6위 삼성을 따돌리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만 7위 롯데가 변수입니다. 기아가 남은 일정에서 롯데가 거둔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4번 더 많은 패배를 기록한다면 가을 야구 막차 티켓을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경쟁팀을 물리치고 기아가 시즌을 5위로 마감한다면 4위 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우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2승을 거둘 때 다음 단계인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 피곤하고 부상도 많이 당해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힘든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팀이 정신력을 강하게 갖고 가느냐 이게 지금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5강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기아는 이번 주 홈에서 NC와 한 차례 맞붙은 뒤 삼성, SK, 두산을 상대로 원정 5연전을 치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